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지난밤에 신촌 자도랭킹샵에서 사왔던 그 특이한 라면들 중에 일본 라면 3종, 일본 컵라면 3종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자, 썸네일을 위해서 한번 들어 올릴게요. 이쪽부터 잠깐만. 이쪽부터 이츠키 에비텐 황달랑어 튀김이 들어가 있는 우동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야키소바. 아이고, 오, 위험했어. 뚜껑이 닫혀 있어가지고 다행히. 요즘 계속 난리 쳐요. 이 가운데 게 야키소바 볶음면, 그리고 이세 번째 게 기츠네 우동, 유부 맛 들어가 있는 우동이고요. 하여간 썸네일은 이렇게 찍겠어요. 이제 이렇게 찍어야지. 썸네일 이렇게. 이렇게 세개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막을 올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거 조리법들은요. 우선은 이 야키소바 볶음면은요, 일단 면만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한 3분 불려요. 3분 불리고, 그 다음엔 이제, 뭐냐, 이 야키 분말 스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건더기, 뭐, 가쓰오부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건더기. 그거를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 제가 비빈 거예요. 제가 이거 비비게 된 사연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비벼지기는 괜찮게 비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 이츠케에비텐 황달랑어 맛하고 기친의 유부동은 조리 방법이 같아요. 조리 방법이 같은 게, 우선은 생우동면이거든요. 생우동면만 빼가지고, 네, 생우동면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면을 좀 풀어줘요. 면을 좀 풀어준 다음엔 이제 요 뚜껑을 보면요, 약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손잡이 부분, 여기 조금 틈이 있는데 이 틈을 통해서 물을 버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말하고 야채 건더기가 포함된 그 스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황달랑어 튀김 고명, 그리고 여기는 유부 고명, 그걸 얹은 다음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붓고 이제 그몇분 동안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풀어지면 잘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 면의 위치 때문에 그면 뚜껑은 제가 여기다 놔두도록 하겠어요.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다 놓고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유부우동 이렇게 뭐 섞여 있고요. 유부우동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기츠네 우동. 그리고 이츠케에비텐. 이거 우동은 이거 잘 들어야 돼. 여기 튀김이 있어. 그냥 튀김 우동이니까 섞을게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일일이 설명을 못하는 게요, 내가 학창 시절에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튀김 우동.
이렇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보면 이 새우튀김도 있어. 황달한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우동 라면들은요, 우동사리로 그 끓이는 라면들은요, 면을 그한 번씩 불려주는 게, 원래 그 생면, 그 안에 뭐냐, 보관할 때, 그 포장할 때그 넣는 성분 있잖아요. 그거 좀 약간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국물 색깔은요, 이 기친의 유부동이 좀더 진해요. 이치케 에비텐 쪽은 국물이 조금 맑고요. 국물 색깔이 조금 맑아요. 그리고 이거 야끼소바. 지금 계속 제가 소스를 일부러 불리고 있는데. 자, 이제 야끼소바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걔도 저 이런 거잘 비벼요. 그 물을 아주 완전히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가루 분말 스프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남겨두셔야 돼요. 야끼소바 맛은요. 살짝 짭짤하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짜진 않아요. 이게 되게 뭔가 간장향요? 그 야끼 소스 그 특유의 맛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황달한 거. 튀김도 이렇게 먹고, 이거는요, 아까 제가 스프가 잘안 섞였을 수도 있는데, 국물 맛은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짜진 않아. 그리고, 이거 유부우동. 유부우동은요, 뭐냐, 여기 미역다시마 건더기하고, 그, 우동, 그거하고 분말은 똑같거든요? 아니야, 조금 다른 것 같아. 10자수를 반씩 섞을 거야. 조금 짭짤해. 그러니까 이거는 튀김 때문에 조금 그 국물이 조금 덜 묽어졌을 수도 있어요. 튀김 때문에. 이게 튀김 우동에 약간 살짝 그 느끼한 성분이 그 약간 우동 국물이 그짤 수도 있는 맛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야끼소바는 글쎄, 네, 까오기님 어서 오세요. 이거 야끼소바는요, 뭔가 색깔은 되게 진해 보이는데, 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그 짭짤한 그 색깔? 간장 색깔? 간장 볶음면 그거 같아요.
그래서 분명 이거 이 황달형어 튀김 우동하고 이 유부우동은 분명 같은 회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짭짤하고. 시원하긴 이쪽이 시원해. 근데 조금 진한 국물을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거 유부. 모르겠어요. 이거 유부해서 좀 짜져야 되나? 글쎄요. 유부를 한번 배워 물어볼게요. 이거 유부 국물 내는 맛인데. 글쎄. 이거 유부를 최대한 국물 내는 데좀 써야 되겠다. 방법이 없어요. 아, 이거는요. 이게 3번 기친의 유부우동이고요. 이게 그 2번 야끼소바 우동. 이거는 1번 그 황달한 거 튀김 우동. 지금 튀김 다 부스러졌어요. 채대생이 딱 들어왔네요. 하여간 지금 엄빠가 휴가를 나가가지고 한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방송을 켰는데, 어제 그, 네, 엄빠가 휴가 나가서, 그, 다음 주말까지 한국이 없어요. 재원절 때까지. 그래서, 이거 자도랭킹샵에서, 사실 지난밤에 엄청나게 털어왔거든요? 합해서 한 4만 7천원가량을 쇼핑을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좀 일부 먹고, 오늘은 일단은 일본 컵라면 3종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약간 요리가 필요한 메뉴들. 그래서 이거 야끼소바도 왠지 짤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짜고요. 아무래도 이 아시아가 좀 누들 문화가 좀 성행을 했잖아요. 누들. 누들 문화가 좀 성행해가지고. 자, 1번 제품? 2번 제품? 3번 제품?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는 제품 이름으로 그냥 갖다 적은 거예요. 아, 유부우동이요? 맛은 괜찮아요. 맛은 괜찮고, 국물이 좀 진해요. 국물 색깔 조금 진해요. 이게, 튀김 우동이 조금 더 연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제가 어저께 그 자도랭킹 샵에서 사온 그, 각종 그 라면들은요, 그, 이제, 라면 미식가들한테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다 순위권에 든 라면들만 거기에 진열돼 있는 거야. 근데 어제 실패작 하나 있었죠. 그 베트남 그 똠얌 그 라면인가? 뭔가 새콤한 스프에다가 그 새콤한 스프에다가 그 뭐냐 매운 그 고추기름 조금. 양념치킨처럼 그거 좀 실패했어. 하여간 그건 실패.
네, 니양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어저께 거보다는 조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는 그거 먹었죠? 어저께는 그 뭐냐 그 태국 라면? 어제 태국 라면은 실패했어. 태국 건좀 실패하고 그나마 전투식량 사가지고 그나마 그걸로 좀 커버를 했는데. 그리고 어젠 디저트가 있었죠. 그나마 어쨌건 겨우 살아남았어. 되게 웃긴 건요, 저는 먹방 전문 BJ는 아닌데, 이번 주는 좀 먹방이 많게 생겼어요. 지금, 이번에 신촌 자도 랭킹 샵으로만 지난밤에 동영상 두개 찍었고, 네 번째 거다. 아직 유튜브 작업도 안 했는데. 이것만 먹고 있어, 또. 야키소바 식어가니까. 이게 제일 빨리 식어요. 국물이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그 볶음면을요 봉지 라면을 하게 되면요 좀 이제 볶음면은 그 면을 삶은 다음에 물을 버린 다음에 뭐 그냥 짜파게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그 냄비째에다 그냥 스프 넣고 뭐 비벼서 먹잖아요. 약간 그불 미열에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약간은 그 뭐냐 약간은 그 볶음면 그 느낌이 나죠? 아, 젓가락질요? 원래 항상 이렇게 익숙하게 했는데요. 오른손으로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냥 왼손으로도 이렇게 먹어요. 왼손으로도. 네, 맛은 오늘은 세개다 괜찮네요. 어저께는 그 태국 거 하나는 실패했어요. 태국 거 하나는 좀 약간 맛이 실패였는데. 아, 불편해 보여요. 아, 이산 거는요. 그 신촌에 그 뭐냐 명물거리 쪽 가면요. 그 자도 랭킹샵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되게 특이한 먹을 것들 있잖아요. 특이한 먹을 거 나름 그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순위권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입 라면들 한 번씩 다 먹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어제는 태국 건 실패했어. 태국 그 조그만 컵라면 하나 있거든요. 무슨 라면 맛이 새콤해. 그래서 그거는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일본 거 컵라면 3종 말고도요. 그 일본의 그뭐 뭐냐 오마치라고 그 오마치라는 그 봉지라면 뭐 그게 있는데 그걸 끓여 먹는 건지 볶아 먹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그 세계 라면 판매량 1위 그 미고랭 라면은 그 4개 종류가 있잖아요, 4종. 그 미고랭 4종은 조리법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하나님이 예전에 그 미고랭 라면 그 볶아서 드신 적이 있더라고. 그 요리하는 방법까지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미리 했어요, 몇년 전에. 근데 이제야 사 먹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되게 웃긴 게요. 봉지 라면들은 굉장히 싸다? 봉지 라면들은 굉장히 싸요. 뭐, 그, 봉지 낱개 하나당 1,000원도 안 나가요. 근데, 컵라면들이 비싸. 그리고 그, 지난밤에 쇼핑을 해서 오는데, 오히려 봉지 라면들이 제일 쌌고요. 컵라면들이 한 중간쯤 갔고, 디저트들이 제일 비쌌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컸죠. 어쨌든 참 먹방 전문 BJ가 아닌데 그 엄빠가 휴가 간 틈을 타가지고 당분간은 먹방을 좀 열심히 하게 될것 같아. 참, 그리고 이거 랭킹샵 좀그 이제 엄빠 그 일주 동안 한국에 없으니까 그것 동안 이제 먹을 걸좀 사오느라 좀 돈을 좀 썼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딱그 머리를 하고 오니까 쓸수 있는 자금이 막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치킨은 못 시켜 먹겠구나 했는데 웬걸? 집에 그 스테이크 고기 있잖아요. 집에 스테이크 고기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날 때 요리를 해 먹을 거야. 복날 맞춰서 요리해 먹어가지고. 땡 잡았어. 스테이크 해 먹어야지. 스테이크에다가. 아, 그럼 그때까지. 뭐냐. 아, 그날 술이 없을 수도 있겠다. 네? 술을 먹지 말자, 그날은. 보드카 머드쉐이크 3종이 있긴 한데, 그거는 왠지, 일단은 오늘 거에 안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마셔야지. 보드카 머드쉐이크라고 그 초콜릿 맛 있고 카푸치노 맛 있고 그 딸기 맛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먹으려면 과자는 좀 먹어야 돼. 오, 여태 물을 안 마시고 있었네? 이게 일본 라면들이 상대적으로 좀 짜거든요, 일본 음식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동아시아 3국 음식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 중국 거는요. 중국 북부 음식은 그러니까 중국부 음식은 느끼해요. 그 화북 화 그러니까 한 양자강 이북 지역은 느끼한 게 많아. 산동 가서 먹었을 때 되게 느끼했고 저기 뭐 사천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 쪽 약간 더운 지역 그런 데 가면 거기는 매워. 그리고 뭐냐? 일본은요. 일본 음식은 상대적으로 짜요. 그
막 일본에서 그 카레 매운 거 난이도 그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여행 가서 3단계까지 먹어봤대요. 3단계 안 맵대. 3단계 안 맵다고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 카레집 가서 먹어볼 기회가 있으면요, 한번 나는 최고 난이도 먹어볼 거야. 왜냐면 내가 나름 거잖아요. 나름 카레 마스터예요. 요리도 할줄 알아. 그렇다 보니까 매운 거 한번 최고 단계 먹어봐야지. 물론 엽기 떡볶이는 최고 매운 거못 먹어. 그렇고요. 나중에 자도 랭킹샵에서 좀 협찬이나 받아볼까? 어차피 집에서 가까운데. 자도 랭킹샵이요, 영업시간이 1시까지예요. 그래서 어차피 1시까지고, 근데 이제 마을버스가 자정 출발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0시, 한 0시 10분, 0시 15분까지는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쇼핑 여유가. 그렇고, 또 뭐가 있냐면, 쇼핑 여유는 거기까지 있고, 뭐, 끊기면 집으로 걸어오면 되니까. 좀 자도랭킹샵에서 좀 뭔가 새로운 거 판매할 때마다 저한테 협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먹는 거 유튜브에 올려는 놓으면 뭐 누군가 이제 찾아서 먹겠죠. 그 이번에 오뚜기에서 매운 스파게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먹방할 거예요. 그거는 치즈하고 같이 해 먹어야지. 근데 그것도 이미 터미님이 해버렸어. 그래서 최초는 아니에요. 디스아프리카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 이게 유부에 약간 짭짤한 맛이 다 배어 들어갔나? 원래 그 유부동은 그게 매력이잖아요. 유부 쪽 국물이 살짝 맛이 좀그 유부가 좀 약간 달짝지근했나? 생각 건 맛있잖아. 원래 초밥 중에 초밥 중에 유부초밥이 제일 거부성이 없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헤어진 지 5년 됐어요. 걔는 아마 내가 방송하는 것도 모를 거야.
유튜브도 있는데 안 봤겠지? 아, 맞다. 내가 좀그새 핸드폰 알아본다고요. 그냥 삼성 그 딜라이트 샵 있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에 그 태블릿이 있는 거예요. 태블릿에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내 채널 찾아가지고 다 구독시켰어. 그럼 이제 추천 동영상에 막 내게 막 뜨겠지. 그럼 보겠지. 사람들이 그럼 이게 누구야? 그러겠지. 국물 자체는 유부동이 좀더 깨끗하네요. 왜냐면 여기는 이게 튀김 때문에, 튀김 공용 때문에 좀 느끼해. 뭐, 튀김을 근데 덜 느끼하게 하는 방법은 딱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튀김 우동 좋아하는 분들은 뭐, 튀김 그거 국물 내려고 먹는 거지. 튀김 집어 먹으려고 먹나? 그 튀김 어차피 그 우동에 들어가면 그다 부스러지는데. 근데 일본은 이 야키소바라는 거를 어디서 만들어냈을까요? 뭐 그런 특정 지역이 있었나? 뭐 나가사키 짬뽕이야 나가사키에서 만들었을 테고. 뭐 삿포로라면 삿포로에서 만든 뭐냐 그 일본의 그 투수 겸 타자 그 오타니 선수 있잖아요. 오타니 선수의 홈이 삿포로인데, 니오네 파이터스. 근데 거기 삿포로는요, 이제 일본에서 제일 추운 데잖아요. 그 삿포로가 그 섬이잖아. 그래서 거기는요, 그 돔구장을 만들었어요. 삿포로 돔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야구장 겸 축구장이에요. 그래서 뭐냐 일본 그 프로야구팀이 홈구장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냐 근데 아마 2002년 월드컵 때그 경기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삿포로돔을 그 독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경기했잖아. 8대0 그날 저녁 먹으면서 막그 8대0 경기를 봤는데 독일이 잘한다기보다는 사우디 애들이 불쌍했어. 그한 경기 때문에 사우디 꼴찌 했잖아. 어쨌든 야키소바는 다 먹었고요. 싹싹 긁어야지. 그래서 아까 짜고 매운 거 얘기. 약간 그 중국의 그 산동 쪽은 되게 느끼하고요. 매운 게 없어. 그리고
중국은 한 저기 한 사천성 정도는 가야지 매운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본 음식은 대체로 짜. 그 스팸 오리지널이 굉장히 짜거든요. 그 스팸이 한국에 들어올 때 약간 좀 덜 짜게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 음식들은 뭐라고 해서 약간 설명이 되게 멜랑꼴리하네. 설명이 좀 어려워. 사실 동남아 가서 현지 음식은 많이 안 먹었거든요. 호텔 음식 먹었지. 호텔 음식 먹었고, 한 번은 그 한인식당 가서 음식 먹었어요. 그 한국 돌아오기 전에 방콕에서 그 아빠 회사 직장 동료가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주재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집 가서 그 집 가서 그 한인식당 한번 갔었고요. 한인식당 가서 소고기 먹었죠. 그리고 생각나는 건 기내식밖에 없어. 그때 대한항공 기내식이 갈 때는 아마 그 쇠고기, 닭고기 중에 뭐 요리한 거 뭐 선택해서 뭐 먹는 게 있었고요. 양념된 거였고, 돌아올 때는 이제 새벽 식사여가지고 돌아올 땐 그거 먹었어요. 오믈렛 먹었어. 아,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기내식은 보통 한 뭐 이따만한 그 용기에다가 그 그냥 데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 조리는 된 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 비행기 이륙하면 데피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내식 만드는 일한 거죠? 비행기 탄 거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뭔가 도시락 패키지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한항공 타고 갔다 왔는데 그거였어요. 이제 입맛 안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약간 치약 비슷한 모양으로 고추장이 있어. 고추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태국 코스는 그 어린이 기내식이 없어요. 그 어린이 기내식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짜장면 있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없더라.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하여간 열심히 뭔가 챙겨 먹었어요. 일단 이륙하면 음료수도 주고, 그리고 그거였는데 그 산동 갈 때는요 동방항공 탔거든요. 중국 항공사인데 한국인 승무원들이 이래요. 그 동방항공은. 그래서 그 동방항공 저기 그 사무실 있는 곳 저기 그 신사동에 있거든요. 그 신사역사 거리에. 그러니까 그거를 탔는데 그 동방항공 그 탔을 때는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사진은 안 찍어놨어. 그때 아마 그 산동에 그 위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위해가 거기야. 그 인천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 공항이에요. 별로 갔어요. 그래서 갈 때는 되게 순조롭게 간대. 오는 날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 갑자기 가고 있는데 막 그날 가이드가 오늘 여섯째 날 이제 여러분들 한국 돌아가시는 날이죠. 근데 오늘 엄청난 그비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항까지 갔다? 어쨌든 비행기도 탔어요. 비행기 탔는데 인천공항을 내려야 되는데 그 기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영종도 그 주변 상공에서 몇 바퀴 돌았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그날 저녁에 무사히 내리기는 했어요. 인천공항이. 저녁에 내려가지고 그거 왔지. 저녁에 내려서 그냥 공항버스 타고 집에 갔죠. 비 왔으니까. 그리고 일단 좀 씻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 산동에서 진짜 뭐 거의 제대로 못 씻은 게요. 막 씻으려고 물을 트니까 막 흙이 막 섞여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시 수돗물은 한국이 깨끗하구나. 그렇다고 먹는 물을 갖다가 씻을 수는 없잖아요. 먹는 물은 먹어야지 계속. 그리고 그때 중국에서 한번 컵라면도 사봤었는데 컵라면 중국 컵라면도 실패했어. 참고로 랭킹샵에는 없는 거예요. 하긴 뭐 2007년에 갔으니까. 근데 요즘 대한항공 그거는 없겠죠? 그 대한항공 탄다고 해서 뭐 땅콩버터 주진 않겠지? 그 전직 부사장 그 뭐냐 마다 그 마다카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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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쨌든 그 다섯 글자짜리 그 땅콩버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파동 일어난 다음에 땅콩항공 된 다음에 그거 됐잖아요. 그 어느 그 소셜 커머스 광고에 그 땅콩 버터를 홍보를 하면서 마케팅 문구가 제대로 약발고 만들었더만 그 둘이 먹다 하다 내려도 모르는 맛. 둘이 먹다 하다 내려. 아, 맞다. 아직 그거 비교하는 기사는 없겠지? 하나가 올해 구원투수들이 엄청나게 혹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다저스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구원투수들이 그 던진 그 시간이 제일 길대요. 이닝이 제일 길어. 근데 문제는 다저스하고 하나하고
그 운영 방식은 다르다는 거. 다저스는 그래도 나름 선발을 끌고 갈 만큼은 끌고 갔거든. 문제는 다저스도 하도 이제 선발진에 부상자들이 많아가지고 올해 이제 류현진 선수까지 복귀하면서 벌써 올해 선발 투수 12명 쓴 팀이야, 걔는. 제일 많이 썼어, 30개 구단 중에. 아, 다 먹었다. 아, 이거 기름기지? 어쨌든 다 먹었고요. 맛은요, 이제 좀 한번 상대평가를 매겨봐야지. 이렇게 세 개를 먹었는데요. 일단은 이세개 중에요. 제일 맛있었던 거는요, 이거. 기친의 유부우동. 이게 제일 맛이 깔끔했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나는 괜찮은데, 왠지 한국 사람들이 먹기엔 조금 짤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이거, 야끼소바. 야끼소바 이거 되게 깔끔했어. 그냥 무난하게 깔끔하게 먹기 좋았고요.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3위. 근데 여기서 3개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3위가 꼴찌죠. 3위가 꼴찌인데 이거 그 아니 뭐야 이름 길어가지고 잠깐만요. 이름도 길어. 외우기도 힘들어. 자, 이츠키에비텐. 이츠키에비텐, 이거. 이게 3위예요. 뭐, 여기선 3위가 꼴찌지만. 여기가 왜 이게 꼴찌냐면요. 사실, 국물은 제일 맑아요. 국물은 오히려 이거 유부우동보다 국물은 맑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튀김고명이 올라갔거든요, 여기에는. 근데 이 튀김 고명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튀김이 좀 많이 느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기름기가 좀 약간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느끼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먹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세개다 뭐,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오늘 먹방은 성공한 걸로. 오늘은 먹방 성공. 어저께 하나 실패한 거 아직도 생각나가지고. 자, 일단 먹은 거는 성공을 했구요. 자, 오늘도 후식을 먹어야 되겠지. 오늘도 이제 후식을 좀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일단은 녹화부터 끊고, 네, 얘기할게.